리준의 디디. 안녕하세요, 리준입니다. 오늘은 미니 전구를 이용해 해리포터에 나오는 딱총나무 지팡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줄전구라고 검색하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습기때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미리 테스트를 해봅니다. 잘 나오는 거 맞죠? 길이를 맞추기 위해 잠시 고정해둡니다. 대략적인 도면을 그려줍니다. 원래 더 얇아야 하지만 건전지 박스 크기에 맞춰서 굵기를 조정해둡니다. 베이스가 될 판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딱총나무 지팡이를 아시나요? 바로 덤블도어 할아버지가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반지의 제왕에서의 마법사는 마법보다 6탄전을 더 많이 해서 별로였는데, 해리포터는 정말 다양한 마법들이 많이 나와서 어렸을 때 엄청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베이스 판과 전구를 고정해줍니다. 틈틈이 불이 잘 들어오는지 테스트해줍니다. 한쪽을 하나 더 만들어서 두 개를 이어줍니다. 이어주면서 막대기 모양을 대충 잡아줍니다. 만약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법을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마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빨간색을 싫어하게 하고 싶네요. 그래야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서 빨간색을 없애버릴 테니까요. 형태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면을 채워나갑니다. 건전지를 수시로 갈아 껴줘야 하기 때문에 건전지 뚜껑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모양이 모양인지라 면 채우는 작업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지팡이 끝에 장식을 만들어줍니다. 딱총나무 지팡이 특유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가운데를 먼저 볼륨 잡아준 뒤 사이드를 채워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엄청 귀찮습니다. 이제 신나는 면다듬기 시간입니다. 나무 질감이 나도록 신경 써주면서 다듬어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저녁밥은 뭔지, 내일 점심은 뭘 먹을지 생각하다 보면 끝납니다. 이제 무늬를 박아줍니다. 그냥 인두기로 구멍을 촘촘하게 내주면 됩니다. 혹시 환 공포증이 있으신 분은 조금만 참으세요. 구멍 하나하나 뚫을 때마다 내 인내심도 뚫려 나갑니다. 이쯤에서 내가 지팡이를 잘못 선택했구나 싶었습니다. 일단 모양은 완성입니다.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해줍니다. 밝은 색으로 먼저 베이스를 칠해주고, 점점 진한 색으로 색을 입혀나갑니다. 채색하니까 느낌이 좀 살죠?
최대한 나무 질감이 나도록 채색해 나갑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바니쉬를 이용해 살짝 광택이 나게 코팅해 줍니다. 마르면 투명하게 변하면서 코팅이 됩니다. 지팡이에 있는 장식을 표현해 줍니다. 딱총나무 지팡이 완성입니다. 채색을 해줬기 때문에 질감이 괜찮게 표현되었습니다. 불도 아주 잘 들어오네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쓰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브라카다브라. 죄송합니다.